찢었어.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덕질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시즌 그리팅 다이어리를 한번 세팅해보려고 해요. 이게 60 다이어리가 아니고 책 형태의 얇은 다이어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 다이어리를 예쁘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커버를 싸는 거예요. 커버가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막 이런 모서리 부분이 다 닳게 되고 시커매지고 뭐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커버를 그대로 쓰지 않고 투명한 비닐로 커버를 좀 싸줄 거예요. 두께가 조금 있는 그런 쫀쫀한 느낌의 비닐이에요. 약간 느낌 오시죠? 책을 약간 포장하듯이 접히는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접히도록 모서리를 잘 접어주세요. 윗부분에 접히는 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고 이 위에 남은 부분은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비닐을 붙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더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살고 그래요. 안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좀 지저분한 거는 좀 이따가 가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비닐만 씌워서 사용해도 되고요. 이 안에다가 뭐 엽서나 사진 같은 거를 넣어서 비닐을 쌀 수도 있는데 저는 앨범 B에 있는 포토북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 포토북 중에 이렇게 쫙 펼쳐져서 다 뜯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좀 분위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 넣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 태양군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뜯어진다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잘 뜯어지네요. 이렇게 뜯어서 이거를 비닐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비닐을 다시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커버를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좀 더 저는 아기자기함을 추가하려고 해서 여기에 빈티지 스티커를 한번 붙여서 꾸며보려고 합니다. 빈티지한 레터링 스티커도 사고 시즌 그리팅에 쓰고 나왔던 스티커도 포함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스티커들을 가지고 한번 이 표지를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붙였어요. 곰돌이 두 개랑 태 이렇게 붙이고 여기 1, 2, 3, 0 붙여놓고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너무 귀엽죠?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커버에다가 붙여볼까요? 이렇게 표지를 다 꾸몄으면 그 다음 필요한 건 고무줄입니다. 이 다이어리가 책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에 꾸밀수록 이게 두꺼워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잘 닫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고무줄을 표지에 고정을 해서 잘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색깔도 일부러 노란색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표지에 뭐 안 해도 이 끝만 해도 되게 잘 어울리죠. 이 고무줄은 이렇게 양쪽 끝에 쇠가 달려있는 고무줄인데요. 저는 이게 다이어리용 고무줄이 있길래 이거를 샀습니다. 뒤쪽에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 다이어리에 구멍을 뚫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비닐에만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이거를 사실 붙이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순서를 하나씩 완성된 걸 보여드리면서 하느라고 붙였던 거 다시 굳이 또 뗍니다. 참 꼼꼼하게 붙였네요. 엄청 꼼꼼하게 붙였네. 찢었어! 오 마이 갓, 안 돼. 에이, 진짜. 괜찮아, 어차피 뒤니까. 진짜. 오 마이 갓. 헐. 여기 찢어졌어. 괜찮아, 괜찮아요, 뒤니까. 덮으면 안 보이니까.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자, 어디에다가 뚫을지 어느 정도에 오게 해야 되니까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걸리게 이렇게 안 빠져요. 좋았어. 됐어. 자, 그 다음에 깔끔하게 다시 접어서 포장을 제대로 해줍니다. 짠! 산 다이어리 같죠? 어때요? 이렇게 변신했어요. 고무줄을 다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게 막 쭉 안 찢어지길 바랍니다. 예뻐. 마음에 들어요. 제 생각보다 고무줄 연결하는 게 되게 성공적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당겨도 지금 비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꾸민 거에 가장 좋은 점은 원본 다이어리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필요한 건 봉투와 스티커입니다. 이 안에 이 부분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려줄 거예요. 앞부분에는 이 판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보관 주머니, 스티커 주머니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에는 이번에는 편지 봉투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집에 굴러다니는 접착 메모지들 몇 장을 잘라서 여기에 아예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엽서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포토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 몇 장을 여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진 이런 것도 여기다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 커버를 세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목차를 몇 개를 표시를 해줄 건데요. 뭐 일반적인 뭐 목차 스티커라고 팔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만들었으려고 접착 메모지 작은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 접착 메모지가 하나 필요해요. 일단 붙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자를게요. 얼굴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은 되게 귀엽거든요. 이 종이를 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 끝부분에 곰돌이 얼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에 끈적끈적한 게 남아있잖아요. 같은 사이즈의 스티커를 이 뒤에다 양면처럼 보이게 똑같이 붙입니다. 그거를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표시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고양이랑 곰돌이 닫으면 얼굴만 빼꼼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는 2019 시즌 그리팅에 있었던 목차 스티커예요. 나름 쓴다고 썼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잖아요. 이건 이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데요? 개성이 너무 강한데? 여러분, 덕질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개성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작은 스티커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개처의 다이어리 세팅이 완성됐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조금 더 심플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심플하게 하셔도 되고 알록달록하게 하셔도 되고 사실 그 분위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뭐 스티커 같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막 아무거나 붙이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본격적인 다이어리 꾸미기는 앞으로 차차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